곳이 무너지고 균열이 일어난 송정 북도공원 현장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해운대구에서는 낙석주의 간판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지어 20cm 이상 벌어져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 곳도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아찔한 암벽과 석주 가단부에 일광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좀 들었을 테고, 뭐, 요번 장마 때또안 넘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기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더라도, 요, 뭐, 벽에 붙여서 무엇을 하더라도 좀 안전시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요것만이라도 붙이면 말합니다. 부산방송 보도 보름 후 균열이 가 있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죽도공원을 둘러싼 바위에 균열이 극심한 상태였는데요. 그 바위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운대구는 그제서야 이렇게 접근금지 펜스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보한 주민은 죽도공원 바위의 균열과 무너지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공원 내부에 대책 없는 배수시설을 지목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실제 그 하단부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 아래쪽 바위의 균열 상태가 극심했습니다. 죽도공원 자체 내에서 지금 물길이 없어가지고, 요 지금 공원 지금 네 군데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타고 들어가서 저게 지금 산사태 나는 대로, 산사태 나는데 절로 지금 물이 내려가고 돌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쩍쩍 갈라진 바위는 언제 또 무너져 내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해운대 구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갈것 같아요.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태풍이나 비가 좀 많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제 임시 방편으로는 지금 접근금지라는 띠를 갖다 붙여놨는데 이거 이상의 어떤 조치가 안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에서는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부산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관리하시는 분 누구를 갖다가 교체라든지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 통제를 하세요. 용역대가 8월 중순되면 네. 나오면 바로 통사를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예산은 저희들 그 시에 그 재난기금을 신청, 7월 29일까지 신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운대의 대표 관광 명소인 죽도공원. 또다시 우려가 현실이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갤럭시 뉴스 김현정입니다.